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키우고 계시거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싹스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이들 키우시기도 하지만 몇몇 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기회가 돼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흔히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지만 수영 관리가 좀 어설픈 종류이기도 해서 오늘은 전반적인 관리 요령과 분갈이와 더불어 행위 형태와 외목대의 기초 수영 잡는 법 그리고 간단한 번식 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서는 싹스롬을 처음 다루고 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생육 특성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8에서 25도씨 정도이고 최저 온도는 8도씨인데 겨울철 베란다에서는 5도씨 이하로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저온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흔히 꽃은 보라색으로 피우는 것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것처럼 흰색 꽃을 피우는 종류도 있고 개화 시기는 여름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연중 지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을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빛을 잘 보게 해줘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곳이라면 무난하게 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는 특성을 보면 꽃이 한번 피고 난 후에는 한두 달 정도 잠시 휴식기를 갖고 또 다시 피기 시작을 하는 형태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 것도 이 보라색 싹스롬은 꽃이 한 차례 피었다가 져버린 상태이고 마음껏 자르게 두었더니 이 수영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라 오늘 작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조에도 강한 편이지만 과습에는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흙배합 시에도 이 점을 좀 고려해서 배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번식도 잘 되고 병충해도 비교적 잘 안 생기는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해서 옮겨 심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게 막 자라나서 가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걸어서 키워놓을 거라 가벼운 슬립분에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가지 정리부터 좀 해줄 건데 오늘은 강전정 형태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외줄기 형태로 길게 자라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짧게 잘라서 이 곁가지가 아래쪽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처럼 이미 적당한 길이로 두 줄기로 분기를 한 것은 이 윗부분에서 잘라주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라면서 이 하단부가 목질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튼튼하게 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점점 줄기가 늘어지면서 곁가지도 많이 생기게 되고 무게도 분산돼서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를 늘어뜨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한 줄기만 길게 늘어지는 형태보다는 이 곁가지를 형성시켜서 여러 줄기가 한 번에 함께 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순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전정을 해주었는데 이 싹스롬도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또 금방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고 심란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뽑아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해서 여기 심어준 형태였는데 뿌리 형태를 보니까는 뿌리도 많이 나오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배치를 다시 해줄 게 아니기 때문에 흙만 살짝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 뿌리 정도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른 잎들 이런 것들만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흙을 갈아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풀분을 조금 더 크게 쓸 거라서 이렇게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흙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흙은 일반 분갈이 흙 7에 강모래 1, 산야초 1, 그리고 펄라이트를 1 정도 비율로 하고 훈탄과 계란 껍질 가루를 소량 섞어줄 겁니다. 지금 이 배합은 행잉 형태로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물마름이 그만큼 빨라지는 성향이 있어서 일반 분갈이 흙을 7 정도 비율로 해주지만 만약에 그냥 바닥에 화분을 놓고 키우실 경우에는 주재료로 사용되는 분갈이 흙의 비율을 6 정도로 조금 더 줄여주시고 알갱이 흙 종류를 더 섞어주는 형태로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섞어주었을 때 육안으로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화분은 저는 가벼운 슬립분을 준비했는데 걸어놓고 키울 거라서 슬립분의 특성상 별도 배수층은 만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심어줄 겁니다. 이 슬립분도 배수층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바닥에 놓고 키울 때는 저면관수로 키울 게 아니라면 슬립분도 배수층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주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흙을 약간 좀 넣어준 다음에 깊이 들어가게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흙을 주변에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살살 털면서 들어 올리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흙을 더 보충해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방으로 돌아가면서 줄기들이 다 뻗쳐서 균형이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위치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나온 것은 윗부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나 영양제는 바로 주시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뿌리가 잘 활착이 되고 여기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신 다음에 복합성분의 알비료를 흙 표면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액비를 희석해서 물 대신 주시면 몇 달 후면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순이 나오면서 자라게 되고 주기적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잘라주시거나 순짓기를 해주게 되면 점점 풍성해지면서 싹소름 자체가 약간 넝쿨성으로 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형태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 성분이 적거나 없는 인산과 칼륨 위주의 액비를 희석해서 주시면 웃자람도 줄어들고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 주는 요령은 영상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이쯤에서 잠시 미뤄두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잘라낸 줄기를 이용해서 처음 삽수 단계에서부터 외목대수용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잘라낸 줄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형태로 많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삽목을 해서 외목대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런 형태의 외목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목대가 하나의 외목대 형태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좀 많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순을 외목대 형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잘라놓은 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원하시는 외목대의 이 원줄기 부분의 길이 정도의 삽수를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줄기가 곧은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처럼 완만하게 흰 것은 괜찮지만 급하게 너무 꼬불꼬불거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상처가 있는 것은 외목대로 좋지 않은 삽수이고 그런 것은 짧게 잘라서 그냥 일반 삽수로 활용하시고 외목대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만큼 적당한 줄기를 찾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의 잎을 4장에서 6장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잎을 제거하실 때도 손으로 막 훑어내면은 줄기가 벗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먼저 잎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순 부분만 손으로 이런 식으로 연한 것만 이렇게 따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끝부분에 잎이 이렇게 4장이 있고 이것까지 6장인데 이것은 6장을 남기고 이 끝에 이 순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순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V자로 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순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목대로 봤을 때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밑에를 갖다가 적당한 길이에서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삽수에 비해서 좀 긴 편인데 싹소름도 영양 번식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삽수 길이가 좀 길더라도 뿌리를 받아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분재용 철사를 감아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초보류에는 이 두께가 1mm 정도 되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무난한데, 오늘 준비된 개체는 이 1mm를 감아가지고는 힘을 잘못 받기 때문에 두 겹을 겹쳐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으실 때는 순을 이 정도로 폈을 때 순의 길이보다 좀더 길게 여유 있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두 겹을 감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으신 다음에 끝부분을 잘라서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감으실 때는 이 아랫부분이 비교적 좀 튼튼하기 때문에 철사가 순의 끝부분보다 약간 나오게 그렇게 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꼭 잡으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감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잎이 있는 부분에 다다라서 연약한 부분에선 철사 하나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줄기만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감아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휘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식으로 살살 만져주면서 일자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휘어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잎을 이렇게 6개까지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남겨주는 이유가 이 끝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은 이 윗부분에 두잎그 부분은 잘라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외목 대용 삽수를 두 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분재용 철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지지대 없이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성체로 컸을 때도 질적으로 더 괜찮은 외목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아무리 일자라 해도 삽목하는 과정에서 비치 방향에 따라 휘게 되면 제대로 된 외목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리갈 게제라늄이나 목마가렛 등 웬만한 외목대 수형을 만들어내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봐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철사거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최대한 일자로 된 삽수를 선택하셔서 지지대에 잘 고정시켜서 흙에다 꽂아서 발근하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흙에 꽂으셔도 되고, 물에 꽂으셔도 되는데, 흙에 꽂게 되면 별도의 이식 작업 없이 당분간 계속 그대로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물에 꽂으면 뿌리가 내린 다음에 흙에 다시 이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흙에 꽂아줄 때는 비료나 영양 성분이 없는 흙이면 어떤 흙도 크게 상관이 없고, 원회용 상토를 활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영양 성분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간편하게 그냥 물꽂이를 할 건데, 방금 전에 철사를 감을 때 이렇게 철사 끝을 조금 길게 남겨주었는데, 용기 바닥에 삽수 절단면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흙보다 주변 환경의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따뜻한 거실에 두셔야 발근이 잘 되고, 물도 너무 자주 갈아주게 되면 발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봄에는 3일에서 4일 정도에 한번 정도 갈아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꽂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과 발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싹소름은 워낙에 발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 없이 편하게 할수 있는 이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물꽂이를 해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오게 되면 흙을 배합해서 심어주면 되는데, 뿌리가 좀 짧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분갈이 때 배합해놓은 흙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사거리를 한 삽수를 갖다가 심을 때는 그냥 이것을 화분에다 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 가지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 뿌리가 내린 아랫부분은 비교적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에 철사를 뿌리가 난 부분 정도까지 살살 풀어서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준 다음에 심게 되면은 싹스름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활착이 될 때까지 더 튼튼하게 지탱이 되게 해주고, 나중에 이 철사를 제거할 때도 식물을 뽑지 않고 그냥 쉽게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작은 슬립분에 흙을 넣어주고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일단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내린 것도 심어 놓았는데, 이 감아 놓은 철사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심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철사 거리를 한 것이 더 목대 부분이 곧게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사를 풀어주는 시점은 하단부가 목질화가 돼서 어느 정도 굳어져서 철사를 파고들기 직전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철사가 원줄기를 파고들어가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줄기가 굳게 되면 철사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데, 이것을 감았던 그 반대 순서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니퍼를 이용해서 짧게 끊어낸 다음에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윗부분이 덜 굳어졌다면 이 아랫부분만 먼저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되면 이 윗부분에 순이 나와서 이것처럼 자라나게 되는데, 좀더 키웠다가 두세 마디 정도에서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를 잘라줄 때그 식물에 어디에서 꽃이 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싹스롬은 보시는 것처럼 잎 겨드랑이 부분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될때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끝으로 물주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싹스롬을 키우면서 물을 주다 보면 잎에 물이 닿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잎이 지저분하게 변하기 때문에 꼭 저면 관수를 하라고 하는데, 경험상 매번 저면 관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잎에 물이 묻으면 이 잎색이 변화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히 병행해서 물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싹스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좀더 관심을 두고 잘 키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